뭘로 이긴다? 물맷돌로.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사랑이 있고, 이 마귀는 미움과 원망,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사랑이고 그게 물맷돌이고 산 돌이고,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우리 영적 싸움에 오직, 그래서 공산주의 망의 기독교밖에 없어요. 사상으로는 죄가 제일 좋아.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거라 이 말이, 마귀. 여러분, 우리가 이 체제 싸움에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원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시고 십자가 피해 사랑해서 감사하게 되고,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미운 사람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 안에 귀신 쫓아주고 기도해주고, 우리가 금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에서, 왜요? 주사파정과 하나님 허락해서 온 거예요. 잘못하고 이때 매를 때린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또 금시고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했고 회복하고 역사하고 있고, 이 정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.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승리했습니다. 이겼습니다. 할렐루야. 믿음에 승리했어요. 저는 알아요. 이 응답했잖아요. 하나님 분명히 3년 전에 말했어요. 이게 강주 살려주고 한국 살고 북한 산다겠어요. 분명히 한 사람이라 하겠어요. 분명히 우리 이겼습니다. 나는 확신합니다. 저 같은 게 뭐라고 지난주간에 세 군데 불러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까? 나는 확신해요. 이겼어요.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이겼어요. 하나님 살아계셔요. 전 세계 이겼어요. 승리했어요. 하나님 질 수 없어요.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고 민족을 살릴 것이고 사단의 곳에 깨어졌어요. 이긴 감사하시 바랍니다. 할렐루야.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. 그 사랑이 뭔가? 십자가의 피해 사랑에 감사한 거야.